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카카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카카오라는 기업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카카오를 매매하는 주주들이 대단한 건지 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종목 영상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영상을 올린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이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경우 기존의 영상 내용에서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비는 내용들이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영상에서는 좀 생략하거나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정도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에 보시면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주 거래 재개 이후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12만원에서 13만원 구간에서의 매물라인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도전은 우선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 조정 자체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변수가 작용을 했습니다. 거래 재개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매수하면서 하방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좀 계속해서 키우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11만 5천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이 비교적 탄탄하게 잡히면서 오히려 외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2만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11만원, 10만원까지도 열려있던 조정이 오히려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구간을 지지라인 삼으면서 오늘도 12만원 부근에서의 가격권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상단부의 매물라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11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의 지지라인 그리고 12만원부터 직전 고점까지 열려있는 저항 매물 구간 이 가격권을 기준으로 현실적 이후에도 계속해서 흐름 보시면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이 사이의 움직임을 보시고 판단과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문제는 오늘 외국인이 금요일에 들어왔던 물량만큼 그대로 내던지면서 이 11만 5천원부터 12만 원까지 지지 라인과 12만 원부터 직전 고점까지 열려있는 저항 매물 구간 이 두 가지 구간을 개인들끼리의 싸움터로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외인이나 기관 등 수급 주체에 비해서 개인들은 상승 시 차익 매물을 출회하거나 매수보다 매도를 좀 급하게 진행하는 특성상 개인 간의 거래 비중이 클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가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금요일 외국인의 순매수가 함정으로 오늘 그대로 물량을 반납하는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이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과 수급 주체들 간의 대결 구도가 자리 잡는 느낌인데요. 카카오라는 기업 가치에 대한 메리트로 지금의 지지라인을 지키면서 이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물량을 털었던 외인과 기관은 말 그대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승리로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해서 훨훨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개미는 개미일 뿐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등 수급 주체들이 하방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머리로는 조정 쪽에 무게감이 실리지만 그래도 내심 개인들이 이번 기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한번 때려줬으면 싶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실적 성장에 기반한 기업 가치의 상승을 주가가 그대로 따라가는 종목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결국엔 오르겠지만 그 과정을 본인의 매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의 흐름을 토대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대의 지지 구간에서의 이 지지력 발휘 및 수급 주체들의 유입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상단부의 이 12만 원부터 시작되는 매물 구간은 이후 하방으로 주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천천히 진행되건 아니면 이슈를 타고 급격하게 진행되건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면서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후 주가 흐름이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우상향 기조를 가져간다면은 이것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서 이후 주가 변동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액면 분할 후에 거래재개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확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언제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이후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변동 및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경우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고 계신데요. 4월 9일 유니온, 그리고 문배철강 DPC, 우리기술투자 EN코퍼레이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적인 부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고 계십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